살균제 유해성 보도로 인해 떠들썩해진 이후 가습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종류별 특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이제 가습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가열식하고 초음파 진동에 의해서 가습을 하는 초음파 가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열식하고 초음파 가습기를 합쳐놓은 복합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판매가 많이 되는 통상 에어워시라고 부르는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 히터를 이용해 물을 순간적으로 가열시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가습기인데요. 열이 많이 발생하고 가습량이 적은 단점이 있지만 증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균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살균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초음파를 이용해 물 분자의 진동을 일으키는 원리의 이 가습기는 전력 소모는 적은 대신 세균 번식이 쉽다는 게 단점입니다. 최근엔 이들 가습기의 장점만 모은 제품도 등장했는데요. 복합식 가습기와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복합식 가습기는 물을 가열해 살균시킨 후 초음파를 이용해 분무하는 형태의 가습기로 가습량 향상 효과와 빠른 시간 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화식 가습기는 물에 적신 필터를 바람에 말려 기화하는 형태의 가습기로 물 입자가 세균보다 작아져 초음파 가습기에 비해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습기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습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나 정수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특별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정수물을 못 쓰게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살균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물보다는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가습기에서 분출되는 증기에 세균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바로 코를 대고 흡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습도 조절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가동하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너무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나 세균이 실내에 증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청소할 때는 어떤 세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구연산으로 가볍게 헹궈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지난 물은 반드시 새 물로 교체하고 세척 시에는 붉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습기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으로 겨울철 실내 습도를 건강하게 지켜보세요.